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의 이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 월간 커피 트렌드입니다. 월간이 아니네요, 이제. 커피 트렌드, 커포 커피 트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커피 포스트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 번씩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나 단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는가? 사실 저희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근데 사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도움이 될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로스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영상이고요. 저희의 어떤 두 가지 성과라고 하면은 정말 저희를 많이 생각해 준 직원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과 유튜브 1000명 달성했다는 것, 그리고 아마 10월에 로링 S7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로링으로 로스팅한 저희의 다양한 커피들을 드실 기회가 생기실 것입니다. 커포 소식이었고요. 커포 커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커피를 테스팅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 들어온 많은 커피들과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커피들을 커핑도 하고 맛도 보고 정말 다양한 커피들을 테스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빈을 수입하는 것부터 해서 로스팅에서 납품하는 것, 매장에서 커피를 파는 것, 쇼핑몰로 커피를 파는 것, 많은 부분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커피 시장과 커피 흐름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 주로 생두에 커피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이 어떤 게 대세고 어떤 카페가 잘 나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트렌드로 생두나 커피들이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발빠르게 대체해야 될 게 생두 시장이나 커피 시장이 되었는데요. 조금 맛있다고 생각되는 커피들은 다 빨리 솔드아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소개하는 거는 제 커피 리뷰라고 유료 콘텐츠이긴 한데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그거 말고 이런 분기별로 커피 트렌드는 지금까지 어떤 커피가 유행을 했었고 2분기에 어떤 커피가 좋았고 다음 분기에 어떤 커피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글이 될 것이에요. 올해 커피 트렌드, 이번 커피 트렌드부터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산지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국한된 점이 아니라 해외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복합적인 시각을 좀 더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퍼에서 COE 커피들을 많이 샘플링 하고 있거든요. 샘플을 받아서 맛보면서 지금 확실히 COE 커피들을 맛보면 맛을 안 봐도 지금 어떤 커피들이, 농부들이 그 커피나 가공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커피 트렌드, 왜 농부들은 이렇게 산소를 싫어할까? 입니다. COE만 봐도요, 요즘 게이샤가 파는 지던 시대에서 이제 무산소 발효가 파는 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들에서 조금 더 고가의 커피라고 하면은 다 무산소 발효예요. 진짜 무산소 발효 커피가 많아졌죠.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은 엘디아만테의 언에어로빅 프로세스였는데요. 일단 한 가지 정의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산소 발효를 맛보셨다고 해도요, 그게 제대로 된 무산소 발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산소 발효는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커피를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피만 일단은 제대로 된 무산소 발효 커피입니다. 물론 다른 커피들도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왜 이거에 국한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에스테반의 무산소 발효만큼 캐릭터가 강한 커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무산소 발효 커피를 제가 맛을 보거든요. 하지만 용도의 캐릭터가 나오는 커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 미묘하지만 그런 시나몬 톤이 나오는 커피들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바뀔 것 같아요. 무산소 발효 커피의 특징은 시나몬 향이랑 진저, 위스키 같은 톤으로 가는 굉장히 캐릭터가 확실한 커피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셔봐도 요 시나몬 향이 나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드셨던 커피에서 그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무산소 발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맛보실 수 있어요. 커피 미업이나 저희 사이트는 이제 거의 솔드아웃이 다 돼서 이제 없고요. 커피 미업에 아마 있을 거예요. 무산소 발효 커피를 그쪽을 통해서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맛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맛보지 못하셨다면 좀 더 가격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한번 맛보셔야 돼요. 작년에 생두 가격이 커피리블의 무산소 발효 내추럴, 푸에고 무산소 발효 내추럴 진짜 퀄리티 좋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때 커피 가격이 생두가 42,000원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거의 9만원대가 되었거든요. 두 배의 가격을 내고 그 정도 퀄리티의 커피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후반부에 어떤 커피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브레에서는 아마도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수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무산소 발효라는 게 아시아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이 에스테반의 커피를 맛보고 충격을 받는 농부들이 무산소 발효 가공 방식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무산소 발효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핫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하신다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왜 무산소 발효의 해라고 했냐면요. 아리차, 그 수많은 커피 매니아들이 정말 많이 즐겼던 커피 중에서 하나가 아리차인데요. 이 아리차가 무산소 발효를 한 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플랜트를 통해서 수입이 되었고 지금 많은 스페셜티 카페에서 이 에티오피아 아리차 무산소 발효라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획기적이에요. 시나몬 톤도 미세하게 있지만은 과일 향이 정말 풍부하게 납니다. 트로피컬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에까지 무산소 발효를 한다는 것. 근데 이 커피 또한 테스티 커피라는 가족식으로 운영하는 커피 회사 같은 곳이야 농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에티오피아의 어떤 그런 테스티 커피라는 곳에서 이 가공을 하고 정식으로 커피 플랜트를 통해서 수입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두 가격이 55,000원 정도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아프리카 쪽 커피들이 좋은 게 올해 특히 들어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뉴트럴도 베리톤이 잘 나오고 기본적인 퀄리티를 내는 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웬만한 회사에서 이제 사보면은 기본적인 퀄리티는 나왔었는데 올해 커피들이 내추럴의 과일톤조차 잘 안 나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고 후반부에는 들어오겠지 했으나 아직까지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올해는 에티오피아 커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좀 긴가민가한 커피만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추천드릴 만한 곳이 코빈지 커피 쪽 에티오피아 괜찮았고 커피리브레는 내추럴보다 워시드 두 가지 진짜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롭게 이제 주목받을 만한 곳이 생두협회라는 곳이 하나 생겼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커피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커피해봤는데 나무 사이로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에티오피아인데 4,000원 더 싸요. 가격은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키로당 비싸봐야 18,000원이잖아요 근데 4,000원 더 싸다는 건 어마어마한 메리트죠. 근데 퀄리티는 비슷하거나 내추럴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목할 만하죠.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커피들에 이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많은 문제로 퀄리티가 좋아도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케냐 같은 경우에 정말 좋았던 케냐 커피가 잘 없었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부룬디 루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부룬디 루안다의 테루아를 항상 호불호가 갈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케냐를 제외하고 다른 아프리카 커피들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한테 어떤 이거 괜찮을까 모험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로스터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루안다 부룬디 커피 중에서도 퀄리티 좋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좀 돌려서 많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꽤 퀄리티 좋은 게 많이 들어오고요. 루안다 부룬디는 뜻대로 케냐랑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를 내기도 합니다. 일단 아프리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프리카 커피들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커피에 국한될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 에티오피아 COE가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에티오피아의 커피, 좋은 커피들은 가격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 가격대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연 해답이 가공인가
가공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무산소 발효부터 해서 이제 이름도 못 들어본, 처음 들어본 가공도 정말 가공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그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커피 맛의 퀄리티를 기본적으로 이제 내공이 있도록 발전시키려면 사실 때로 하나 품종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 의견이긴 해요. 근데 때로와 같은 경우에는 농부들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도 없고 농장을 그렇게 새로 할 수도 없고 그 토양을 이제 더 좋은 이제 토양이 다 회복되거나 더 좋은 쪽으로 돌린다는 거는 거의 자연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강수량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고도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근데 품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몇 년? 3년? 6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가공이죠. 제가 콜롬비아에 가서 느낀 게 대부분의 농부들이 품종 전에 가공을 먼저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품종까지 개량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더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 수 있겠지만 품종보다 가공에 집중하는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더 긴 시간 더 미래를 보면은 가공에만 집중한다는 게 이제 커피 한계치를 나타낼까봐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무산소 발효 나왔을 때 와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시나몬 향이 나지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 이제 3년 4년째 들어오면서 식상하게 되거든요. 이 가공이라는 게 특별한 향미를 내긴 내지만 그게 맛이나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마실만한 어떤 클래식한 그런 커피가 되기에는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볼 만한 그런 커피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농부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품종과 때로와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먼저 연구하는 게 좀 건강한 커피 산업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고요. 가공이라는 게 물론 다양성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이게 빠른 해결책은 항상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도 허니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되긴 했지만 지금 저희로 만나고 있을 거거든요. 마감해가지고 카페인 같은 이런 거 마감했어요. 몇 시까지 만나고? 6시까지? 네. 네? 회장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다른 일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눌러도 커피 마시면 어떻게 카페인 되게 특이한 6시까지만 넘어가시고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네, 일단 가공이라는 것, 가공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더 틀을 깨는 방식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 커피의 기본은 어쨌든 때로와나 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뭐냐면요, 산지들에 가면은 그 산지에는 다른 나라 커피를 못 먹더라고요. 예를 들면 멕시코라면은 멕시코라는 나라의 커피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콜롬비아도 그랬어요. 콜롬비아 사람이 다른 나라 커피를 먹는 경험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아시아 쪽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경험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큰 로스터리라기보다 랩 같은 곳이었죠. 그런 곳이었는데도 자기들 월간 소비량이 많아봐야 1.5톤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중간 규모 이상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 1.5톤 소비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커피 소비량 자체가 한국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작은 나라지만 콜롬비아가 훨씬 크지만 커피를 소모한다는 게 한국이 훨씬 많고 더욱더 다채로운 온 나라의 커피를 생산보다 소비만한 나라가 잘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커피 산업을 대하면은 아마 더 가능성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너무 국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 세계의 커피를 테스팅하는 어떤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일단 그 나라의 로컬 로스터리에 가면 다 그 나라 커피밖에 없고 다른 나라 커피들을 맛본 기회 자체가 잘 없는 걸 보고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다양성들이 확보된 나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아시아 농부들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부들이랑 협업해서 우리가 아시아 시장을 더 키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제 뒤쪽 얘기랑 연결이 돼요. 또 한 가지가 올해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게이샤 커피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파나마 게이샤만 많이 알았죠. 기껏해야 과테말라 게이샤, 나라별로 이제 게이샤가 전부 다 많아지는 추세. 근데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게이샤 품종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 게이샤라거나 아니면은 파나마 레전더리 게이샤라던가 이치리 품종이죠. 그런 식으로 게이샤 품종들도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장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의 지식도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레전더리 게이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서 테스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물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 에티오피아 게이샤 옥션이 생겨서이기도 해요. 게이샤 빌리지 옥션이 생기면서 국내에 많은 게이샤 커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에티오피아 게이샤들이 올해 들어온 게이샤 같은 경우에 진짜 좋은 게이샤 느낌이 났었는데 예전에 맛본 에티오피아 게이샤들은 파나마 레전더리 게이샤보다는 조금 더 산미톤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가공으로 맛과 향을 낸 느낌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앞쪽에 언급했듯이 내추럴이나 좋은 허니 프로세스 그런 쪽으로 커피 맛을 더 높인 느낌이었고 품종 성향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품종과 맛이 연관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테스팅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게이샤도 이제 정말 다양한 게이샤들이 생겼다는 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샤라고 다 똑같은 게이샤가 아니에요. 이제 나라별로도 다르지만 게이샤 품종도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예상하는 추세 중에서 하나가 지금도 많은 나노 마이크로 로스터 중에서 좋은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는 게이샤 말고 다른 걸 하나 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멘 커피거든요. 예멘에서 나노라떼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테스팅해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독특한 느낌을 내는 커피들이 꽤 있습니다. 그 느낌은 이제 전통과 옛날 전통 예멘과 새로운 트렌드가 합쳐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묘하고 좋았어요. 그런 커피들이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옛날 클래식한 느낌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서 더 발전된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많으니까 훨씬 좋죠. 예멘.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COE의 확산이죠. 에티오피아 COE와 인도네시아 COE가 내년에 나올 거니까 그 나라들에서도 이제 더 다채로운 커피들과 싱글팜들에 대한 시각, 품종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많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보자면 고가 커피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저가 커피들은 확실히 퀄리티가 더 떨어질 거예요. 조금만 좋으면은 이제 옥션이나 이런 쪽에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싼 가격에 인도네시아나 에티오피아 커피를 셀렉할 만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 커피가 맛있으면 더 비싸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가능성,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올해 CO 2등이 한국인 농장 주인 곳이 CO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소문으로는 한국인 농장주들이 멕시코에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농장주들의 커피들이 COE만 나오면 정말 상위 등급을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멕시코 커피가 현재까지는 꽤 외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커피들이 나오고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멕시코라는 나라, 그리고 아시아 시장,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쪽 세 군데에 트라이앵글이 있는 그 지역도 앞으로 훨씬 다채로운 커피들을 국내로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올해 말에 겨울에 이제 멕시코부터 해서 많은 곳들이 수확철이니까
그런 커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미리 그쪽 인프라를 구축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피형 포스트에서도 올해는 이제 아시아 쪽이랑 멕시코 쪽, 에티오피아 쪽을 한번 산지 투어를 가보려고 합니다. 산지TV 가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과 저희 커피인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마이크로 로스터를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두를 구매해 온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구매력 확보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한 번씩 맛도 안 보고 저희 커피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확실한 어떤 기준치나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더 만들고, 저희가 생두 같은 경우에 저희 회원분들이나 연계된 분들께는 어떤 마진 없이 같이 들여오기 위한 그런 생두 수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작점 같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커피 포스터가 될게요. 감사합니다.